언니를 상대로 제가 붙어본 적이 없잖아요. 어, 근데 오히려 더 재밌겠다 하는 생각도. 즐길 줄 알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드디어 와. 와. 이번 주에 경석이가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골때녀 애청자일 때 경석이를 진짜 최애로 얼마나 응원하면서 봤는지,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게도 제가 올스타에 출연을 하면서 최애 캐릭터 두 명을 이 리뷰에 모셔야 되겠다 해서 경서부터 자기소개를 해줄게요. 정말 즐겨보던 채널 히브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가수 석이인데, 언니가 골때녀 오시기 전부터 저도 히브뜸을 구독해왔던 구독자여서 지금 너무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첫 만남이 딱 기억이 나요. 그날 이제 발라드림이 개벤져스인가? 국대랑 경기가 있었어요. 맞아. 그때 첫 만남. 맞아. 그래서 내가 대기실에 있는데 이 둘이 히브뜸이다. 아 맞네. 둘이 엄청 놀랐는데 신기해하는 거야. 무장 해제됐어. 벽이 없어. 실제로 독이었거든요. 이번에 올스타전 할 때 블랙팀하고 화이트팀을 이제 나눴는데, 이제 저는 석이랑 같이 블랙팀이었고 경서는 이제 화이트팀으로 해서 방송을 보는데, 이 경석이가 집안 싸움을 하는 게 승희 언니랑 경희가 집안 싸움 하는 느낌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막 예고편에서부터 되게 막 난리가 났었던 거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어때요? 둘은 올스타전을 많이 뛰어봤잖아요. 저는 이번에 두 번 뛰어봤어요. 아, 두 번째. 저도 사실 세 번째 참가지만 두 번째 때 제가 아예 허벅지를 다쳐서. 맞아, 맞아. 지금 두 번째 경기. 맞지. 근데 약간 석이랑 같이 뛰어보고 싶었어. 근데 이제 전반 후반이 나뉘어가지고. 맞아. 만날 수가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서로 경기를 보면서 같은 곳에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런 올스타전 이전에 우리가 발라드림이랑 우리가 첫 경기를 하고 이번에 이제 방출이 됐다가, 물론 우리가 일조한 방출이에요. 아, 거기서부터 잘못했어. 첫 방출. 진짜. 거기서부터 잘못했어. 완전히요.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이 안 나.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사실 그때 되게 당황했어요. 그 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고, 예상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수비랑 이런 게 너무 탄탄해서 저희가 아무리 두드려도 이게 안 들어갔어요. 심지어 점유율이 90% 이상이 발라드림 거였어요. 이렇게 한 명을 뚫면 세 명이 있어. 장수 세워놓듯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골문 앞에 그냥 다 이러고 계시니까. 아, 뭐 늘 데가 없고. 그때 살짝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경석이는 왜 이렇게 이 두 명이 한 명인 것처럼 움직여요? 왜 이렇게 패스를 잘해요? 발라드림 팀을 모집한다고 해서 오디션 같은 걸 봤을 때 딱 저희 둘이 만났어요. 그때도 언니가 계속 패스를 잘 받아주시고 해서 제가 잘 찔러드리고 네다섯 골을 넣으라고 오디션 제작진들 놀랬겠다. 제작진분들하고 했어요. 아 진짜? 제작진분들 3대 3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네. 언니가 제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언니가 갖고 계시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시청자로 보다가 발라드림? 너무 귀여운 거야, 잘하고. 그래서 평가전부터 진짜 모든 경기 다 보고 발라드림 거는 아예 안 본 게 없을 정도. 그러니까 골때녀가 합류되는지 안 되는지 아예 없는 시절에 그냥 골때녀를 보다가 둘이 너무 귀여워서 잘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 유튜브에 그냥 발라드림 쳐서 보고 이제 못 보게 됐네. 언니는 있잖아, 슈퍼리가 기다리고. 나 그렇네. 우리랑 입장이 다르지. 그래서 저희가 더 이제 그치? 마음이 우린 그렇구나. 너무 쫄려. 아, 너무 부럽다. 다르다. 진짜 부러워. 네. 대신표를 보니까 이제 막 꿀게 되셨잖아요. 네. 녹화 전에 좀 심정이 좀 어땠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재밌겠다 하는 생각도. 즐길 줄 알아. 아, 왜냐면 한 번도 언니를 상대로 제가 붙어본 적이 없잖아요. 연습으로도? 네. 저희 거의. 전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둘 다 그때 몸이 워낙 안 좋았어가지고 얘를 내가 이렇게 막 부닥치고 싶지 않은데 하는 마음이 엄청 컸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이 발목이 아직 많이 낫지 않은 상태로 이제 뛰신 거라 제가 상대편인데도 근데 괜찮냐고 계속 경기장에서 계속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차라고. 가족이니까. 뭐 일단 이걸로 한번 봐볼까요? 좋아요. 네, 짧게 우리가 요약을 해놨는데 일단 재밌었는데 네. 관중분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맞아. 진짜 뜨거웠어. 축제 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진짜. 확실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경기 때랑은 이때 이렇게 반응이 너무 뜨거우니까 진짜 이름 삼창 너무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뭔가 딱 해내가지고 경상 이런 거 받아보고 싶었는데. 전반 시작. 봐도 재밌어요. 수비적으로 탄탄한 혜정 언니랑 선영 언니가 있어서 와 되게 약간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시작을 했는데
그 와중에 민지랑 내가 이제 챌린지니까 우리 자꾸 수비하러 내려가서 언니가 약간 혼나기도 했어. 얘들아 제가 올라가 있어. 맞다 맞다. 그러니까. 무서워. 적토마토. 와, 이 혜선 언니. 올스타 하기 전에 2주 전에 혜선 언니랑 맞닥뜨린 거예요. 혜선 언니가 너무 강력한 수비 상대니까 언니랑 같은 팀을 하고 싶었던 게 약간 내 마음 한켠으로는. 근데 맞아. 입구에서 언니랑 다른 팀인 거 알고 이 언니랑 무조건 같은 전반이든 후반이든 같이 뛰겠다라는 게 살짝 느껴졌어. 저도 너무... 같은 팀에 혜선 언니 있는 거 보고 나 너무 안심했잖아. 너무 당했어. 전반에 계셨어. 너무 당했어. 아, 정말 무서운 분, 진짜 아니, 무서운 언니예요, 진짜로. 진짜... 가속도를 진짜 엄청 잘 내는 분이라서 빠르고 아프고.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혜선 언니가 무서웠는데 이제 그거를 민지가 어느 정도 마크를 해준 거지. 그래서 내 상대는 오히려 유빈 언니랑 영진이 언니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 이거 대박! 와, 헬스가 너무 좋았다. 와. 이거 내가 발 맞추느라고 한 발이라도 더 뛰었으면 안 들어갔어. 너무 잘 때렸어요, 너무 잘 때렸어. 이런 거 딱 논스톱으로 아니면 힘든데 이거를 너무 딱 잘 때리셔가지고. 내가 개벤져스 때부터 조금 알게 된 게 내 자리에서 공간을 찾는 방식을 하나 딱 알게 됐어. 너무 자리를 잘 잡으셨는데. 이제 삐약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삐약이 주제 올스타전에 가서 감히 첫 골을. 아, 이 유빈 언니도 기가 막혔어. 우와. 이거 너무 맞아. 어쩔 수 없어. 진짜 대박. 어쨌든 그 구석을 노리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좋아진 게 흘러나온 볼, 그다음에 주인이 없는 볼을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골이 되는 것들을 맞아요. 많이 창출하고 있잖아요. 야, 또 먹겠다. 아, 이거 너무 근데 이렇게 보셨다. 들어갔다 나온 것도 골이긴 하죠? 그쵸. 들어가 있어야지 뭔가 골로 인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전 너무 신나는데? 아,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 엄청 매너 플레이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들께. 맞아. 이게 방송 중에는 뭐 괜찮냐, 뭐 죄송하다 이런 거 다 많이 생략되지만 정말 모두 서로 많이 아끼는 맞아. 마음이 진짜 크거든요. 맞아. 다치게 하려고 다치지 하는데 너 않기 없지. 바라고 막 제가 옛날에 하도 킥으로 킥을 찰 줄을 몰라서 이게 피해서 찰 줄을 모르니까 킥이니 다 배에 뻑뻑 맞는데 진짜 일부러 맞춘 게 아닌데 제 인성 문제 있다고. 진짜? 제 사람 일부러 저거 배 저거 아작날 때까지 맞추는 거 보라고. 경선 인성 나 너무 억울한 없다.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 일부러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발. 저 진짜 아니에요. 아, 맞다. 그러면 경서랑 석이는 축구를 언제 시작한 거지? 초등학교 때 일단 오빠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해주다가 오빠랑 같이 했어요. 오빠랑 같이 하면서 이제 저도 축구를 좋아하게 돼서 남자애들이랑 그냥 맨날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혼자 여자로 뛰었어 그냥? 그때 나름 덩치가 또 그래도 좀 있는 편이어서 제가 사실 살짝 대장 역할. 진짜? 제가 막 뽑고 애들. 진짜? 네. 그러면서 막 우와. 많이 했었어요. 이미 그때 맞선한 거야. 중학교 때도 진짜 가끔 그 다른 남자 중학교 제가 가가지고 같이 뛰고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위험할까 봐. 맞아. 대박이다. 우리 경선은 언제 시작했어요? 가만 보면 석이랑 진짜 인생이 되게 뭔가 비슷하거든. 그게 살짝 정말. 조금 놀라워요. 정말 3년으로 이렇게 평행이론 가듯이 진짜 비슷한 게 뭐야? 많은데 남자애들이랑 초등학교 때 얘는 점심시간에 저는 방과 후에 남아서 이제 남자애들 축구 시작할 때 아니 이런 여자 학생을 처음 많지 않죠 진짜. 그러니까. 신발 좀 이렇게 던지고 축구 바로 시작하는 거 진짜로? 그냥 그게 재밌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축구를 차다 보니까 거기서 실력이 다져졌다는 거죠. 근데 얘만큼 막 이렇게 정말 잘하진 않았고 저는 중학교 때 축구부 뭐 이것도 선출이냐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축구부 한 2주 정도 했어요. 2-3주 정도 딱 대회 나가기 위한 그냥 학교 대표. 그때부터 이제 쭉 좋아해서 맨날 아빠랑 공 차고 오빠랑 진짜? 저도 공 차고 때? 중학교 때 정도까지.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남자 축구부 여자 축구부 이렇게 나뉘면서부터는 사실 격차를 줄일 수가 없어서 그리고 여자애들 운동하는 애들 많이 없기도 하고 축구까지는 맞아요. 너무 멋있다. 아 진짜 대박이다. 자 이제 경석이의 플레이 타임이에요. 아, 이 장면 보고 싶지가 경희가... 않아요. 경희가 제 이날 약이 너무 올랐어요. 아, 경희 언니가 치다를 되게 잘하는 맞아. 아, 언니가 찬 거예요? 근데 캐시가 이날 물이 너무 올라가지고 맞아요. 아니, 언니가 원래 이때 전까지만 해도 제가 킥을 다친 이후로 킥 찬 걸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언니 계속 재활 열심히 하고 해서 저는 당연히 아, 오늘 언니 그래도 킥 차시진 않겠지 했는데 너무 잘 차서 뭔가 걱정도 되는데 차니까 잘 됐다. FA 때 잘 차시겠구나 하는 그런 그치. 오히려 좋아. 재활이 잘 됐구나. 오히려 좋아. 등 닦게. 이제 다들 개인 기술이 너무 느셔서 무서워요.
어, 둘 다 손 들었어. 역시. 맞아. 이렇게 딱. 와, 이 패스 진짜. 미쳤다. 깜짝 놀랐어. 저걸, 근데 현윤이가 이걸 잘 받아. 맞아. 우리 캐시가. 저는 진짜 상체 신전을 이렇게까지 잘하는 고무고무 고민인 줄 몰랐거든요. 당연히 들어갔다 생각했는데 솔직히 진짜. 이거는 캐시의 축구 역사에 남을 맞아. 그런 선방이지 않았나. 저 정도면 코어가 진짜 그치. 또 경이죠. 모든 시작점이 경이었어. 경경 맞아. 아이고 또 괜히 엎어버려가지고. 아 이때 이거 진짜 내 실수야. 예원이 심지어 자기가 넣는 거 겁나 놀래가지고 택배를 와 언니 갖다만 대세요. 근데 심지어 예원이랑 나랑 갖다 대는 훈련을 많이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워 먹는 것도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기가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우리 양미연 씨 감독님 처음 맞는 분한테 가서 안겨가지고. 근데 너무 잘 때렸어 이거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었어. 논제톱에 갖다 대는 패스랑 슈팅은 이게 유일하게 그 키퍼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 같아. 속도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 못 이겨. 못 막아. 근데 저게 어떻게 이렇게 흰 패스로 이렇게 바로 되냐고. 언니도 손을 댔는데 들어갔니. 그러니까 패스를 서기가 주는 거에 가속이 오히려 붙어가지고. 맞아요. 제발 쫓아라.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안 돼, 안 돼 언니. 근데 살짝 무서웠어. 다칠까봐. 저 이 방송 진짜 보면서 너무 이거 약간 자존심 상해. 이게 약간 진짜 많이요. 제껴지잖아? 우리 너네한테 얼마나 제껴졌어. 되게 내가 허탈하고 비참하고. 제가 이 방송 보면서 진짜 이때 정말 그래. TV를 정말 엎어놓고 싶었어요. 경선은 사람을 제끼고 간 사람인데 자기가 제껴졌어. 맞아요. 그러면 이 충격이 얼마나 더 커. 그것도 세 번이나 플러스 그러니까, 리플레이까지. 그러니까. 마음에 구멍이 내가 못한 게 상대가 잘한 거니까 이게 방송이라서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주인공이잖아. 석이다. 오, 왔어. 아, 이거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이걸 살렸잖아, 나갈 볼을. 얘 볼을 뺏겠다고 태클을 또 이제 하는데 다치게 하기 싫겠다고 이렇게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방송 보면서 아, 네, 진짜 많이 조심했구나 싶더라고. 저희 아, 너무 다 이제 아니, 조심하니까. 그때 저희 둘 다 완전 웃으면서 재밌었어요. 둘 다 지금 웃으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방출되고 2개월 만에 처음 축구를 했어요, 사실. 맞아, 운동을 아, 안 했어가지고. 왜? 재활이나 이런 것만 다른 운동만 하고 공을 차는 게 처음이어서 언니랑 저랑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체력적으로? 네. 체력도 그렇고 원래 2, 3주만 쉬어도 힘들잖아. 네. 잔디를 진짜 한 두세 달 만에 그냥 처음 밟은 날이었어요. 축구화도 저는 이날 처음 신었고. 네, 저도. 아예 공을 찬 적이 없어가지고 이때 힘이 다 빠졌어. 오랜만에 뛰어서?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보인다. 네. 원래 그냥 계속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뛰지도 않아요. 걸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언니도 지금 힘 다 빠져서 공 이렇게 차시고. 잘했다. 다 진짜 힘들어. 너무 힘들어. 오늘은 뭔가 기분 좋은 이런 누가 승을 해도 패를 해도 생각보다 데미지가 좀 적은 경기를 리뷰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우리가 이제 다가올 다음 FA컵에서 발라드림 팀도 이제 스밍파 팀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경기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언제 발매하냐? 발매는 이제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 경서가 또 신곡이 나왔으니까 네. 경서의 이제 라이브를 들으면서 우리 석이는 지금 사실 곡을 준비하고 있어서 바로는 아니고 다른 노래 불러줘. 아, 다른 노래. 모든 듣고 싶어. 또 장마철이니까. 아, 그러면 석이 최근에 나온 노래 또 있었어. 알겠습니다. 네, 제가 6월 달에 발매한 너의 우산이 될게라는 곡이고요. 요즘 장마철인데 이제 생각나실 때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비차 그대 눈가에 비가 내리는 날이면 아비차 그땐 내가 큰 우산이 되어줄게요. 여기까지. 이야! 엄청 감미롭다! 애기가 갑자기 가수로 바뀌었어!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꽤나 부담스럽구만. 7월 16일에 발매한 허성현님이 이제 피처링으로 도와주신 어디든 가자라는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오늘 처음 들려드리는 날이에요. 네가 원하면 난 오케이 파도 소리 들으러 어디든 가자 하던 일 다 접어두고 핸드폰은 거둘래
우리 둘만의 얘기로 채워줄게. 아무 생각도 없이 떠나자. 어디든 어디든 가자. Yeah. 어디든 어디든 가자. Yeah. 이런 여름을 기다렸어. 여기까지. 이야. 감사합니다. 아, 가수는 다르다. 너무너무 좋아. 와.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히브뜸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좋게 리뷰 재밌게 해주고 또 노래까지 불러준 우리 서기와 경서한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다음 어떠한 경기의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